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행이네. 축하해, 모네야. 오늘 너무 예쁘다. 아, 환상적으로 잘 어울리는 커플이야. 감사합니다. 제 딸을 위해 이렇게 성대한 약혼식을 준비해줘서 고마워요, 대표님. 그런 의미로 오늘 밤 저희 집에서 애프터 파티를 할까 하는데 모네랑 함께 와주실 거죠? 모네 씨가 원하면요. 네? 와인과 음식은 제가 준비하죠. 세상에, 저희들까지 챙겨주시고 황 대표님 완전 로맨티스트죠. 티키타카의 가족이 된 걸 환영해요, 황 대표. 이제 말 편하게 해도 되죠? 모네 씨, 오늘 너무 아름다워요. 봤어요? 모네 반지? 알이 몇 캐럿쯤 될까요? 딱 봐도 10캐럿 넘겠던데, 여우 같은 기집애. 약혼 반지가 저 정도면 결혼 반지는 아, 장난 아니겠어. 자기! 저거 뭐, 뭐 느끼는 거 없어? 연예인이잖아. 어디서 협찬 받았겠지. 너 협찬이란 말 아까 못 들었어? 죄다 사비로 했다잖아. 암튼 반지 없이 프로포즈하는 것들은 싹 다 시궁창에 묻어버려야 돼. 어이 부시장. 위장 결혼은 반지도 짭인가? 뭐라는 거야? 왜 저래 진짜? 봐! 쇼윈도 부부보단 그래도 우리가 낫지. 우린 페이크 러브 아니고 리얼 러브잖아. 안 그래 자기야? 엉엉엉엉엉. 아니 저거 말로 더워 죽겠어! 아 주라님. 네? 잠시 들어주시겠어요? 아.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야! 왜? 너 미쳤어! 미쳤나 봐. 어떡해요? 이거 실제로는 데이터베이스 연구 삭제됐는데 이거 복구 안 되잖아요, 그쵸? 참 다들 피곤하게 돼서 하시네요, 예?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은 사람 때문에 이렇게 겁먹고, 응? 이렇게 쫄고. 준서가,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 나는 언제든지 이위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준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란 씨는 앞으로 많이 바빠지겠어요. 책임지고 기자회견 하지 않을까. 전 국민 70% 유전자가 한순간에 삭제가 됐으니까 이거는 뭐 죽으란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멍충이가 아니라 전체였어. 감히 네가 날 속여? 니깐 놈이? 넌 오늘자로 당장 해고야! 바라던 밥입니다. 숨 쉬어. 오, 힘없어. 야, 너 아람단 갔다, 야. 너 이거 해? 너 역시 개새끼야! 야! 그냥 이걸 어쩌죠? 임무 완료. 고생했어. 자취들도 너의 실력을 알았으니 앞으로 경계할 거야. 조심해. 덤비라고 해, 얼마든지. 다 상대해줄 테니까. 티키타카 칠드런홈 소장 차주란입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시작한 칠드런홈 앱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며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칠드런홈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업 데이터는 없습니까? 시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이기에 처음부터 백업 데이터가 없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다 데이터가 삭제된 거죠? 조사 결과 심준석이
노안나 어린이 위치정보를 등록하며 심어놓은 스파이웨어 때문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안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닌가요? 보안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십니까? 다음은 자주란 네 차례야. 정말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니까. 맨날 사고를 매트가 치고 뒷수습은 내가 하고. 이럴 거면 소장이 아니라 사장 자리 좀 줬어야지. 어? 이봐요, 운전 똑바로 해요. 여기 차 들어오는 데 아니거든요. 차 안 죽이네. 준환아, 차준환. 이 목소리. 보고 싶었다, 여보. 예약하셨습니까? 김도진 씨요. 김 대표님 일행이십니까? 김 대표님 일행이시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란 씨! 여보야! 대표님 오셨어요? 네. 이쪽은 제 아내입니다. 실례했습니다.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직원 시간 드릴게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과 함께하는 날이니 더 잘 부탁해요. 그리고 식사는 10분부터 준비해 주세요. 네, 대표님. 나가봐요. 당신 보자마자 이러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 주둥이스타. 내가 한 번 나갔지 두 번 속냐? 와우! 우리 준환이 하나도 안 늙었네. 힘이 펄펄해. 옛날 생각난다. 우리 함께 살 때 이렇게 춤 많이 췄었잖아. 어디서 깨웠어? 만나자는 욕거리나 말해. 대체 뭘 노리고 내 앞에 다시 나타난 거야? 어? 내가 참 죄 많은 남자다. 당신 이런 반응 당연해. 이거 주려고 만나자 했어. 이게 뭔데? 이혼 전에 내가 우리 여보한테서 훔쳐간 돈. 이자도 좀 넣었어. 비용이 몇 개야? 하나, 둘, 25? 나 후회 많이 했다. 우리 여보한테 떳떳하게 돌아오려고 개처럼 돈 벌었고, 나 두바이에서 사업도 성공했어. 이게 모두 다 우리 여보 덕분이야.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딴 거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거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리고 나 남친도 있어. 남친? 다행이다. 난 나한테 상처받아서 남자라면 칠색팔색 할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나한테도 희망이 있단 거네. 뭔 희망? 우리 주란이가 다시 내 거 될 수 있다는 희망. 주란아, 우리 재결합하자. 나 한국에서 건설사업 시작했고 엄청나게 투자받았어. 이제 곧 가곡지구에.
가곡진같이 수리하고 있네. 호라, 그거였어? 너무 일찍 본색 드러낸 거 아니야? 꼴랑 20억도 얹어주고 얼마를 뜯어먹으려고. 희망? 재결아? 놀고 자빠졌네, 진짜. 어? 나 진짜 우리 여우돈이 눈꽃만큼도 관심 없어. 투자하겠다는 사람은 차고 넘치니까. 언제든 넌 마음 풀면 찾아와. 3일 후에 출국이니까 안 늦었으면 좋겠다. 당신 웃는 모습 다시 보고 싶다. 이거 내가 얘기한 거 생각해보고 연락 줘. 집값이 뭔 사업을 한다는 거야? 전문가의 재결합은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내가 지은 죄가 많아 마음 돌리기가 쉽지 않네요. 손님은요? 프라이빗 살롱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마워요. 네. 저기요! 저... 방금 그 남자 김도진 씨 말이에요. 아, 김 대표님 말씀이십니까? 네, 김 대표. 내가 그 사람하고 볼 일이 좀 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김 대표님께서 투자자 미팅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총 지배인으로서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호텔에서 그만 나가주십시오. 모셔 드려. 아, 내가 누군지 알고 잡상인 취급이에요. 내가 김도진 대표의 와이프예요, 와이프. 아이고, 아이고 이런. 제가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김 대표님께는 말씀 말아주십시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기 계십니다. 소리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금라이? 천연이 왜 여기 있어? 완벽합니다. 아, 감사해요. 이번 투자 역시 꼭 비밀로 해주셔야 돼요. 매튜 회장한테도요. 아, 그럼요. 투자자 명단은 절대 외부로 노출되지 않을 겁니다. 누가 한두 번 거래했나요? 지난번처럼 300% 수익 보장합니다. 김 대표만 믿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차라리 미쳤는데 남의 남자 손을 자꾸 지랄이야. 그만 일어날까요? 네. 진짜. 고마워. 훨씬 환해졌네? 있을 텐데.
경찰서 그놈이네 죽은 거. 멋있겠다. 어? 절대 네 혼자 못 먹지. 결과는? 회장님의 지문만 검출되고 다른 지문은 없었습니다. 근데? 근데? 누군가 지문을 지운 적이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지문까지 지웠다. 뭔가 더 나올 때까지 계속 알아봐. 시간 얼마나 걸려도 상관없어. 예. 아, 그리고 이번 일은 우리 둘만 아는 걸로 하지. 차주란한테도 절대 비밀 지켜. 예, 회장님. 제대로 된 성과 들고 오면 진급도 한번 생각해 볼게. 감사합니다. 충성! 충성! 어, 여기 무슨 일이야? 그냥 지나가는 길에 회장님께 인사차. 그런 자기는 당분간 회사 쉬는 거 아니었어? 아, 저 칠드러 몸에 정리할 거 좀 있어서. 아, 참. 오늘 저녁 약속 안 잊었지? 근사한 데 갈 테니까 예쁘게 하고 와야 돼. 아, 어쩌나.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겼는데. 미안, 당장 취소해줘. 안 돼! 아니, 벌써 대관 노 다 주고 풀옵션으로 준비한 거란 말이야. 설마 프로포즈 뭐 그딴 거 하려고? 아유, 어떻게 알았어? 뭐 이렇게 된 거 더는 못 기다려. 자기야, 나랑 결혼해 줄래?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 나 서울경찰청장 될지도 몰라. 이쁘다. 알도 크고. 마음 풀리면 언제든 찾아와. 3일 후에 출국이니까 안 늦었으면 좋겠다. 거절할게. 나 한국 뜰 거야. 언제까지 두려움에 떨면서 매트 개로 살아야 돼? 이젠 나도 좀 행복하게 살아도 되잖아. 갑자기 왜 이러는데? 설마 딴 남자라도 생겼어? 생겼어. 멋있고 능력 있는 남자. 내 과거도 깡깡 모르고 꽃길만 열어줄 사람. 나도 이번에 제대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나 같은 나쁜 년은 잊어, 남처럼. 어. 그건 우리 사랑은 뭐였어? 나 가지고 논 거였어? 날 이용한 거였냐고. 이용할 가치나 있었어. 아, 뭐. 그래. 갖고 놀았다 치자. 그 말이 듣고 싶으면. 100번, 1000번 얼마든지 해줄게. 아, 마지막이야. 당신 이대로 들어가면 나 진짜 못 볼 줄 알아. 나 없이 살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괜찮냐고! 소원 빌고 있었구나. 자기 만나고 데이트 한 번을 제대로 못했잖아. 미안해. 우리 나중에
근사하게 되겠다자. 내가 풀코스로 쏠게. 자기야 도망가! 자기야! 왜 이렇게 어설프 지랄이야? 자기야, 나 알아두었어. 못 살 건 또 뭐야? 뭔 대단한 사랑이었다고. 약쟁이 주제. 나 진짜 끊었어. 당신 때문에. 그러세요? 너무 존경스럽네요. 근데 노관심이네요. 자기야. 장준아! 준아! 자기야! 왜 여기서 이러시면 나! 나한테 자기야! 자기야 나! 자기 없으면 너한테 그러고 나한테 왜 이래. 자기야 준아야! 장준아! 차주란이 올라갈 거야. 준비하고 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날 만나고 싶어 한다던 여자가 당신이야? 물론 목적이 뭐야? 돈 필요하지? 그럼 차주란 꼬셔봐. 일주일 안에 전 재산 뺏어오면 10억. 10억? 진짜 10억? 300억? 여보야, 내가 어젯밤에 한 얘기 잊었어? 100억 이상은 안 된다고 했잖아. 우리 사이 1억이야. 그러지 말고 좀 받아줘. 이렇게 많은 돈을 또 어디서 구했대? 아는 지네 은행에 대부업의 사채까지 싹 다 긁어모았어. 어, 이번 달 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연결했다니까. 왜 무리를 하고 그래? 나 진짜 우리 여보랑 돈으로 엮이고 싶지 않아. 나랑 재결 앞에서 떠나자며. 그럼 아무 소리 말고 가져가 불려. 300% 보장 약속한 거다. Don't worry. 우리 파티하고 뜨겁게 놀아보자고, 어? 어이! 어?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어. 알았어! 내가 샴페인하고 아주 준비해올게. 좋아! 300억? 차주란 이 여자 완전 돈에 미쳤더라고요. 사채까지 썼다네? 수고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10억 수고비 내가 너무 미치는 것 같은데. 좀 더 쓰시지. 인터폴에 수배된 버러지 같은 놈 겨우 미리꾸 시켜줬더니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뭐? 뭐야? 이게 미쳤나? 너 같은 쓰레기 새끼한텐 단돈 10원도 아까워. 뭐야? 돈 회수해. 왜 이래 니들? 어? 야 왜 이래 니들? 야! 거기서! 이씨! 야! 야! 내 직업이! 10억 대도! 어, 저 총지배인님 좀 불러주세요. 빨리요. 아, 왜 그 수염 특이하게 생긴 총지배인 양반? 저희 호텔 규정상 직원이 수염을 기를 순 없습니다. 당장 총지배인 불러! 빨리 안 불러? 빨리 오라고 하라고! 어우, 나 진짜. 불러라고! 무슨 일이죠? 제가 이 호텔 총지배인입니다만. 당신이 왜 총지배인이야? 진짜를 불러! 다른 고객분들께 피해가 될 수 있으니 다른 장소에 가서 말씀하시죠. 그게... 이번 투자 역시 꼭 비밀로 해주셔야 돼요. 매튜 회장한테도요. 우리 재결합하자. 이제 곧 가곡지구에. 가곡지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가곡지구. 금메가 꾸며주셨어. 금메가!